스님께서 진짜 몇 년,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곡으로 하셔버린 거야. 그래서 우리 스님이 그거를 외워서 그놈 하시느라고도 욕 보셨어. 우리 탈모 선생님 말씀 맞아요. 그래야지. 제 사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황이 없었어요. 잠깐 머리를 해야 되는 데는 정황이 없었고 개인 다 둘이 부르신 분 같으면 한국으로 열린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 스스로 아 난 그래도 요거 해야 되겠다 하는 뭐가 있는데. 네네네 옳은 말씀이에요. 저희들은 뭘 해야 되겠다는. 선생님 그럼 제가 저기 뭐 다른 반을 그러니까 목요반하고 화요반만 잘 조정하면 돼요. 네. 왜냐하면 수요반, 금요반은 레퍼토리가 확실하게 있으니까. 그래서 거기는 화요반하고 목요반에서 한 것을 빼고서 거기를 해주면 되거든요. 거기는 워낙이 많고 배운 게 너무 많고 또 어려운 것도 많이 배웠고 하니까 거기서는 이 화요반하고 목요반에서 한 것만 빼주고 거기서 다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화요반하고 목요반만 안 겹치면 돼요. 예. 그러면은 상관없어. 제가 알아서 저기 정해 드리겠습니까?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가 이것은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또 그것은 제가 허용을 해서 고려해 보려고 그렇게 해 보려고요. 본인이 하겠다는 곡이 있으면 예. 그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화공을 한 번 더 하고 갑시다. 아니요 갑시다 뭐요 아직도 30분 뭐 35분이 남았는데 세 곡으로 가야지 가면. 아 깜짝이야 나는 집에 가자는 줄 알고 아니 한번 갑자기 왜 이렇게 집어 세 곡으로 가자고 집에 만난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 화공을 다시 볼게요 화공을 불러라 헤이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화공을 불러드려 토기화상을 그린다 토기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청옥년 금색 주파 거북년적 금색 주파 거북년적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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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로 먹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화피를 듬뿍 불어 양두화피를 듬뿍 불어 단청 채색에 두루뭉치어서 한청채색에 두루뭉치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병산 승지강산 전하병산 승지강산 보거든 눈 그리고 두 번째 빡 경계 보거든 눈 그리고 봉내방장 우군 보중에 봉내방장 우군 보중에 내 잘 맞던 코 그리고 내 잘 맞던 코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조지초 왠가 향초 난 조지초 왠가 향초 꽃 다 먹던 잎 그리고 두 번째 박에서 꽃 다 먹던 잎 그리고 두개
국연행부 지지굴제 국연행부 지지굴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소리 듣던 귀 그리고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쓰지. 화 공을 불러라. 하이. 화 공을 불러라. 화 공을 불러드려. 화 공을 불러드려. 허 기화상을 그린다. 허 기화상을 그린다. 동정유리청옥년. 동정유리청옥년. 금색추파 거북년적. 금색추파 거북년적. 오징어로 먹 가로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화피를 듬뿍 풀어 양두화피를 듬뿍 풀어 단청채색에 두루묻지어서 단청채색에 두루묻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 승흐지강산 전하 명산 승흐지강산 경계 보거든 눈 그리고 두 번째 빡 경계 보거든 눈 그리고 봉내방제 앙우거군 모중에 봉내방제 앙우거군 모중에 내젤 맞던 코 그리고 내젤 맞던 코 그리고 난초지초 윈가 대양초 난초지초 윈가 대양초 꽃 다 먹던 잎 그리고 두 번째 바 꽃 다 먹던 잎 그리고 두견행부 그치지 일굴째 두견행부 그치지 일굴째 소리 듣던 귀 그리고 소리 듣던 귀 그리고 그죠? 잘 나오셨어요? 다음번에 이제 요거에 마저 해드릴게요.